전남 여수 여천농협이 농산물을 더 효율적으로 도정하고 저장할 수 있는 푸드플랜 지원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. 여수 여천농협이 지난달 23일 푸드플랜 지원센터를 건립했습니다. 푸드플랜 지원센터는 소라면 복산리 총 9,755제곱미터 부지에 유기농 쌀 전용 도정시설과 저온 저장시설 등이 마련돼 타지역에서 도정해온 유기농 쌀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게 됐습니다. 이번 저온 저장시설과 가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서 농가 편익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